남자 박희순, 나는 진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가슴에 원투 원투 잽잽 자꾸 펀치 날리는 사람들 때문에 아 돌아방. 나 성훈이, 나는 진짜 간단 명료 화끈하게 살고 싶은데 아 이게 맞나? 아 저게 맞나? 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 돌아방. 나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고민들 대상에서 해결해드립니다. 마음 정화 프로젝트 더 크게 샤우팅 아 돌아방. 뜨거운 지성열 오늘 코너요. 승질도 꼬는 거야. 아우 돌아방스. 대충 보면 먹구름 잔뜩 낀 우중충한 날씨처럼 얼굴이 시커멓고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얼굴을 이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누구보다도 컨디션 IPM 상태가 좋은 상태. 뽀글머리 귀요미 개그맨 박희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8시간 이상 자고 온 컨디션 좋은 남자 개그맨 박희순입니다. 야, 8시간이면 숙면을 한 거예요. 네. 네. 요즘 세상사에 8시간 자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하다가 슬리핑 하나요? 그냥 잠듭니다 저는. 네.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뭐 아내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또는 뭐 토크 없이 바로 잡니다. 토크 없이 바로. 네네네네. 아, 망치를 얻어받은 것처럼. 네. 쿨매트에서 아주 시원하게. 네. 쿨매트 구매하셨구나. 네. 아, 슬쩍 이분의 갑상선 예 대표받죠. 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벌써 8년 전입니다. 무한도전 로맨스가 필요해 특집에서 아 이분이 이제 소개팅으로 이제 예, 소개팅녀로 이제 등장을 했을 때. 아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반신욕도 할 수 있어요. 송여사. 예 오늘 욕조 한번 예 화끈하게 대표보죠. 개그우먼 성훈이 씨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훈입니다. 네네. 야 지상렬 씨의 네네네. 소개팅녀. 네네네. 예. 네. 예.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계속 예 온도를 데피고 있는데. 맞아요. 송여사의 마음은 그때 어땠는지. 그때 마음이요? 네네. 지상렬 씨랑 같은 마음. 시커레터. 시커레터. 아니 그거 네네. 아니야? 첫 번째. 네네. 아 사실 우리끼리는 그때 김숙 씨, 신봉원 씨랑 같이 나갔는데 예, 예, 예. 저쪽에 우리끼리 있을 때는 네. 사실 좀 뭐 이상형이 겹치면 서로 좀 양보 좀 하자 이런 토크가 오갔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딱 갔는데 이제 세 분이 계셨잖아요. 김제동, 저, 그랬을 때, 김현철. 아 이거는 분량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운데 중재하시는 유재석 씨가 계속 진지하게 막 그래 그래. 그래 아니 그러니까 뭐 싫잖으면 만나보는 거죠 해서. 네네. 솔직히 조금 진짜 짜증이 났고요. 네네. 그래서 짜증 끝에 그런 이제 제동이랑 뽀뽀하고 싶지 않아? 네네. 이 대사가 나온 거고. 아하. 아니 가족끼리 그러면 됩니까 사실? 그렇죠 맞죠. 네 예.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 너무 자주 보니까 그렇죠. 패밀리십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그렇죠.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스킨십을 하고 어? 네네. 손을 잡고 네네. 데이트를 하고 이거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다르죠. 예. 그런데 자꾸 거기서 얘기하니까 네네네. 좀 그랬고 예. 그때 암묵적으로 우리는 알았어요. 아 이거 빨리 분량이 재밌게라도 나와야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다. 아이 지옥이라니 은희야. 아, 솔직히 지상렬 씨 오빠도 그랬잖아. 오빠도 그랬잖아. 아, 오빠도 아, 눈빛이 보였어. 이거 아, 빨리 분량으로 털어야 된다. 아, 했어 그, 안 했어요. 성훈 씨가 네. 뭐 되게 솔직한 게 지옥인데 저는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날 오빠, 비도 왔고요. 맞아요. 네네. 오빠 담장 넘어가다 잡혀왔잖아요. 아, 근데 그날 너무 재밌었잖아요. 네. 네, 그 영상 뭐 네, 굉장히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박희순 씨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성훈이 씨랑 뭐 저랑은 뭐 완전 가족이고 네. 진짜 네, 예, 언제든지죠. 근데 이제 아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거면 저기 쇠봉 안에 들어갈 거라고 이름 없이 4835.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은희 씨 재밌었던 고맙습니다. 또 레전드 영상이 하나 나오긴 한 거죠 덕분에. 네. 네. 아니 그러면 저 우리 저 희순이랑 송여사랑은 뭐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아 우리 후배고. 네네. 그렇죠. 또 휘수 씨가 또 이렇게 또 온화한 이미지답게 네네. 저랑 한동안 또 봉사를 같이 열심히 다녔던 아~ 어떤 봉사요? 연탄 봉사죠. 연탄 네네. 나누기 봉사도 하고 네네. 또 이렇게 한
한 몇 년 전, 한 2014년 정도부터 제가 한 3년 동안 네네.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다녔었어요. 거기 이제 휘순 씨가 시간 되면 가끔 오시고 그래서 뭐 어르신들 계신 요양병원도 가고 네네네. 뭐 아이들 있는 시설도 가고 이러면서 네네. 저에게는 정말로 어떤 그 멘토링을 하고 싶어 네네. 만큼 예. 되게 좀 뭔가 본보기가 되고 모범적이고 따뜻한 선배. 변함이 없죠. 예입니다. 예, 예. 예. 후배들이 너무 좋아하는. 예. 재미가 없으면 따뜻하기라도 해야죠. 아닙니다. 아유, 예. 가진 게 재미와 따뜻함이 항상 네 더해져 있는 그런 선배이시죠. 양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좋네요. 네. 김숙 씨는 저를 늘 노잼이라고 강하게 키운 스타일이거든요. 아, 수기가 많이 파일이 많이 커졌네요. 잔바리가. 아, 아니, 방송에 마칭도 TV 몇 개 나온다고 이 거물을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을 키워준 분을 그렇죠. 아, 네. 그래요. 아, 예, 따뜻하다. 예. 여기 따뜻하고 좋네요. 네. 네. 아, 휘준 씨 문자 왔습니다. 네. 2099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은희 언니 7월에 김숙 언니랑 오랜만에 비보 콘서트 하시잖아요. 근데 네, 비보 쇼. 5월에 티켓 오픈하자마자 30초 만에 전석이 매진됐더라고요. 네. 완전 개구멍게의 아이돌. 이번에 비보 콘서트는 어떻게 꾸며지는지 살짝 스포 좀 해주세요. 어, 진짜 이게 뭐지? 난 저희가 이제 비보 쇼라는 타이틀로 오랫동안 공연을 해왔었어요. 네네. 2019년에 합동 생파라고 한 3,000석 되는 규모 매진이 바로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됐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하는 공연이니까 네. 사실 근데 내심 그 사이 팬들도 많이 좀 떠나지 않았을까 걱정도 네네네. 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2,000석 오픈해 봤는데 30초 만에 매진이 돼서 2,000석을 네네. 천석 이틀 이렇게. 와 대박이다.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그 광진교인 광진구에 있는 네. 그 브랜드가 있어요. 아 괜찮아요 뭐. 예스 24. 네네. 거기서 하는 거예요? 라이브홀. 아니 왜 그렇게만 얘기해주고 얘기 안 해주면은 네. 뭐 이 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검색하고 이런 거 힘들어요. 아 그래서? 예. 근데 이미 또 매진됐기 때문에. 이미 매진돼서. 아 그렇죠. 가고 그렇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아하. 중계는 네. 안 해요 혹시? 중계 안 합니다. 유튜브 보는 라디오처럼? 없습니다 없습니다. 해줬으면 좋겠다. 네, 공연이니까. 돈을 내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또 중계하면 그런 양아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요? 뭘 절 보고 양아치예요? 근데 그냥 아니 노인네가 좀 물어본 거예요. 보고 싶어서. 아 매진됐어. 정말. 매진이라는 것은 네네. 티켓이 다 팔렸다 이런 자리가 뜻입니다. 없다. 자리가 없다. 네네네. 네네네. 이런 뜻입니다. 감사하게도. 네. 이미 뭐 아 잘 됐네. 네네. 예예. 비보쇼 상렬이는 노모쇼. 네. 아, 추억이다 추억이다. 아, 노모쇼가 노모쇼, 재밌었는데. 네. 노모쇼가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는 쇼? 재밌었는데. 부모님은 모시면 안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한, 네. 이게 한문이죠. 한문 조합이잖아요. 예, 예, 예 그냥 예, 예. 뭐. 예. 네. 실정 예. 그렇게까지 뭐 깊숙이 캘 필요는 없고요. 영어와 한문의 조합. 네, 네. 예. 자, 희순 씨 이제 본격적으로 네. 아우토라 방송 어떤 코너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이거저거 선택 앞에서 도라방스하다라는 사연들을 소개하고요.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세 명이서 나라면 이걸 선택하겠다. 확실한 조언을 해 드릴 겁니다. 또 뜨상 청취자 12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사연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조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로 개그우먼 걸그룹 리더 MC CEO 직업이 많은 송은 씨가 나오셨는데요. 어떻게 다 하는 거야? 네, 개그맨으로 데뷔하기 전에 네, 강병가요제의 날 그냥 내버려둬로 참가하셨는데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고 지금까지 뜨영 지상렬 씨와 같이 솔로의 삶을 살고 계시고요. 네. 1993년에는 K본부에서 개그우먼으로 특채 데뷔해서 30년 동안 사건 사고 없이 꾸준히 수많은 방송을 해오셨기 때문에 궁금한 게 손톱의 때만큼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집 짜듯이 짜내다 보면요 또 나옵니다. 붕어집 내리듯이 질문을 우려주세요. 송은 씨에게 궁금한 질문 꾸역꾸역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명 착즙 질문 프라이드 나만 궁금해.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텐데 사장님이 되면 뭐 제일 네. 뭐가 좋아요? 뭐 이런 것들 등등. 네네네네. 아니 사장님이 되셨는데 뭐 어떤 네. 게 좋아요? 좋은 거 이제 찾아봐야죠. 아 아직까지 쉽진 않다. 네, 아직까지 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네. 조그맣게 콘텐츠 우리끼리 재미나게 만들자로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허. 그게 특별히 좋다. 이렇게 저에게 갑자기 어떤 책임감이 이렇게 부여진 거지. 제가 원했던 삶은 아니어서. 아 그렇구나. 근데도 열심히는 하니까 네네네.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지금 예. 얼굴 빛은 예 좋아요. 낯빛이 예. 괜찮아요? 예, 야구 선수 따지면 한 3할 초반대. 3할 초반대 치는 거 같아요. 예. 저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휘순 씨. 너는 트리플 A.
트리플 A. 네. 아직 1군에 못 들어왔어. 아, 네. 네, 네. 안 좋아. 아, 좀 더, 네. 낯빛을 한번 좋게. 얼굴이 연탄이야, 지금. 연탄이야. 많이 알겠습니다. 연탄. 아,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네네. 저는 좋아요. 네. 아, 그래요? 근데 네. 낯빛은 안 좋다고 하네요. 네. 자, 네. 첫 번째 사연, 예, 이걸 선택해, 저걸 선택해. 도라방스완, 예, 고민사연에 빠진, 예, 주인공을 좀 만나보죠. 김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여자분이고요. 음악 주세요.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곧 여름휴가 시즌이라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걱정이 워낙 많으셔서 혼자 여행 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요. 부모님이 잘 알고 믿는 친구 중에 일정이 저랑 맞는 애는 딱 둘뿐이라 이 중에서 한 명을 골라 여행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예민하지도 않고 남한테 맞춰주는 편인데 얘네들은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타입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 친구 은희랑 여행을 간다면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 뻔합니다. 야! 이게 뭐야? 다리가 짧게 났잖아. 다시 나 저기서 걸어올 테니까 다시 찍어줘 알겠지? 이게 몇 번째야? 대충 해. 야, 너 사진의 기본도 모르냐? 다리는 길게, 얼굴은 작게, 어? 그리고 카메라에다가 시선을 두지 않는 자연스러운 모먼트, 그거를 잘 포착하란 말이야. 야, 내가 여기서 다시 걸어올 테니까 계속 좀 찍어봐봐. 피사체에 대한 애정을 담아봐란 말이야. 알겠지? 다시 찍어봐봐. 얘가 SNS에 엄청 집착하는 스타일이라 사진을 계속 찍어줘야 하거든요. 분명히 가는 곳마다 사진을 100장씩은 찍어서 검사하고 퇴차놓고 다시 찍으라고 협박하고. 에휴. 게다가 SNS에 있어 보이는 사진을 올리려면 저렴한 맛집은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야, 음식 잘 보이게 다시 찍어봐봐. 이게 음식이 다 나온 거야? 양이 왜 이렇게 작아? 여기 근처에 삼겹살집 맛있다는데. 야, 삼겹살집에서 소주병 올려놓고 사진 찍을래? 어? 샐러드, 파스타, 스테이크 이런 걸 이렇게 올려놔야 사진이 잘 나오지. 여기 엄청 비싼 집이란 말이야. 야, 됐고 사진 다 찍어봐. 다시 찍어봐. 사진 잘 나오는 비싼 데로만 가니까 돈은 많이 쓰는데 배가 늘 고픕니다. 그럼 이쯤에서 두 번째 친구 상순이는요? 8시에 기상해서 8시 32분에는 호텔에서 나가야 첫 셔틀을 이제 탈 수가 있어. 그래서 27분 이동 후에 박물관을 보고 박물관을 2시간 10분 정도 관람 후에 12시 22분경에는 점심을 먹어야 되거든. 야, 계획이 왜 이렇게 타이트해? 일정 다 짜놓고 그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지. 그리고 계획대로 숙소비, 식비, 교통비, 돈 계산까지 싹 다 해서 갈 거거든. 근데 지난번처럼 현장에서 냉면 더 먹고 싶다고 징징대지마. 용납할 수 없어 절대. 야, 갑자기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 내 인생에 써든 이 갑자기는 없어. 가기 전에 얘기를 해. 난 계획이 틀어지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이 둘 중에 누군가와는 반드시 꼭 여행을 가야만 합니다. 누구랑 가죠? 1번 가는 곳마다 사진을 계속 찍어줘야 하는 인플루언서 은희. 2번 1분 1초 시간부터 10원 한 푼 돈까지 계획대로만 해야 하는 상순. 선택이 어려워서 아 도라방스. 자, 사연 보내주신 김땡땡님에게 일단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연을 쓱 다 들어봤고 누구랑 이제 여행을 갈까요? 휘성씨 1번 가는 곳마다 사진을 계속 찍어줘야 하는 인플루언서 은희. 2번 1분 1초 시간부터 10원 한 푼 돈까지 계획대로만 해야 하는 상순. 박희순 선택은요? 제 선택은요? 1번 사진을 계속 찍어줘야 하는 인플루언서 은희. 그래요? 아, 둘 다 제 여행 스타일은 아닌데 2번은 숨이 콱콱 막히네요. 벌써부터 생각만 해도 그 시간대로 뭐 이렇게 타임테이블 짜는데 그거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는 먹는 있는데,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 1번 다녀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경을 헤맸는데 1번 이게 그 박희순 씨 그 반쪽 아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아내분 사진 많이 찍어주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
이후로 굉장히 제 사진 실력이 늘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이제 좀 수월합니다. 아, 1번은요? 예, 예. 혹시 아내분이 방송을 듣고 있나요? 늘 듣지는 않지만 확인은 하더라고요. 입조심을 항상 해야 돼요. 아니, 네. 근데 송은이 씨도 네. 이야기를 했지만 여행을 네. 다녀와서 사진을 네. 아내분의 그 사진을 찍어주고 이 현세에서 사경을 해뵈는 게 그게 맞습니까? 후유증? 후유증이요? 네네. 근데 휘순 씨는 아내분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찐사랑인 걸 알기 때문에 네네네. 네. 본인이 극복할 겁니다. 네. 자 네. 이쯤에서 송은이 씨의 선택은요? 전 너무 답이 쉬운데요. 아 그래요? 네네. 쉬워요? 네네. 네네. 저 1번 하겠습니다. 저라면. 그래요? 저라면 1번 그럼 하겠습니다. 그럼 이유는요? 저는 사진을 찍어주는 걸 좋아해요. 아 맞네. 제가 찍히는 것보다 찍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나 이렇게 동료들의 SNS에 내가 찍어준 사진 잘 올리면 네. 또 기분이 좋던데요? 아. 네, 그래서 사진 찍어준 건 어렵지 않아요. 약간 오히려 은희 씨한테는 맞는구나. 네네네. 그 마인드가 맞으시네요. 약간. 근데 참을 수 없는 네. 모먼트는 음식이에요. 아 그래요? 사람을 찍어주는 건 얼마든지 찍어줄 수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음식은 뜨끈한 거 바로 먹어야 되는데 네. 100장씩 찍어대면 그 그렇지, 음식이 그렇지. 식어요. 뭔가 기분이 날라가지. 맞아요. 제일 맛있는 상태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조금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아. 음식은 조금 양보를 해줘야 돼요. 스테이크가 나온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럼 2번 같은 친구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저도 사실은 상당히 계획적인 인간이거든요.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친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모든 걸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네네. 저랑 조금 다른 건 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편한 거지 그게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슬프거나 마음이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이 나이 되면 변수를 얼마나 겪어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네네. 걸 알아요. 예, 예, 예. 다만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제 마음이 편하니까 네네. 세워서 가고 제 주변 친구들은 또 세워주는 걸 좋아해요. 다 이렇게 뭐 따라오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이라서 근데 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네네. 사진 찍어주는 건 선택하겠다. 네네. 네. 아 확실히 저기 뭐 우리 송연사 오랜만에 봤는데 네. 어디 대변인 같아요. 목소리가 쏙쏙 들어오잖아요. 네. 목동연구소 아닌가? 목동연구소. 예, 예. 네. 목소리가 쏙쏙 목돈이라고 있어요. 목돈. 예, 예. 목돈. 여기는 네네. 목동이고요. 네. 아니 어떠세요? 형님은 어떠세요? 2번이요. 계획. 네네. 때로 가서. 네. 만약에 이거를 제가 짜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반대죠. 근데 이미 짜줬잖아요. 네. 그냥 그거대로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고 네. 이런 거를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획을 짜본 적이. 예, 예. 그러니까 이거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사진은 좀 부담스러워. 네네. 네네. 오빠 이제 말 그만하라고 음악 나오네요. 네. 세타 마우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서 아 도라방스 선택을 못해서 갈팡질팡 아 도라방스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아 도라방스 뜨거운 재작년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코너 아우토라방스 개그맨 박희선 씨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개그우먼 걸그룹 리더 MC CEO 못하는 거 없는 아하 매력 덩어리 송여사 성은희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 왔어요 박희선 씨. 네 문자가 네네. 많이 와 있는데요. 우리 박유경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은희 언니 이번에 꼭 선택해주세요. 결혼 상대로 한 명을 골라야 한다면 야, 이거. 지상열 대 김제동. 이야, 이거 아니. 자 여러분, 제가 뛰쳐나가는 거 보고 싶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와. 네? 아니 제동이한테 밀리는 거예요 제가. 아니 밀리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 밸런스 게임이니까 그냥 편하게 해볼까요? 네네. 지상열. 나. 이유는요? 제동이는 사귀는 사람이 있다지. 아, 진짜요? 예, 진짜요? 아, 괜히 해본 얘기예요. 괜히 해본 얘긴데 네, 지상렬 선배님 없는 거 아니까 네네. 확실히 알고 네네. 그리고 저는 뭐 지상렬 씨 신랑감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김재동 씨도 마찬가지지만 네. 또 김혜영 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밸런스 네. 게임입니다. 네네. 네. 기획사로 강동원 영입 때
결혼해서 우리 집으로 강동원 영입. 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봐라. 오호. 어. 두 번째 거는 생각만 해도 내가 왜 웃고 있죠? 아니, 아까 우리 집으로 강동원 영입. 아니 아까 네, 너무 웃고 아니 있는데. 나는 어필하고 싶은 게 아까는 네네네네. 이 얼굴이 날 아니 날씨가 완전 달라졌네. 네네네. 네, 네. 예. 질문이 봐요. 오빠가 오빠라면 안 그러겠어요? 자, 기획사로 강동원 영입 하겠습니다. 네. 어, 그 이유는요? 어, 결혼해서 우리 집으로 너무 비현실적이고요. 내 집에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 어. 근데 상렬이 뭐예요? 안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죠. 네네. 그래서 내가 선택한다 오빠. 제동 그냥 말하자면 개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제동이랑 지상렬이면은 오빠 한다고 내가 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말을 많이 좀 더듬으시네요. 띠용. 야, 네. 송은이가 진짜 달병 같네. 너무 네. 더블링 친다 오늘. 네. 더블링. 야, 그래요, 그래요. 자, 요쯤에서 환기하고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 만나보죠. 어떤 선택을 할지 아 돌아방사하다는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잘 들으셨다가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열렬히들이 조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주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직원 10명 남짓되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최근에 돌아방스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얼마 전 우리 회사에 가장 일을 많이 맡기는 일명 최강 돈줄 거래처 사장님이 선물을 하나 하셨어요. 아, 내가 그 송 사장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자 준비해 보셔 자자. 아 이게 뭡니까? 아, 내가 이 요즘에 그 사진 찍는 거 저 취미가 생겼거든. 그 얼마 전에 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아 이거 봐, 이 예술의 이 솔, 이 혼이 느껴지지 않나? 내가 이 특별히 성 사장 내 회사에 걸 수 있게 구름 액자에 딱 넣어서 기받으라고 가져왔지. 아, 사무실에 이제 걸어놓으면 아주 그냥 딱이야, 딱. 일단 주신 거니까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술의 혼은 개뿔, 마음에 쏙 들지 않았어요. 이 거래처 사장님이 워낙 잘 삐지는 성격인데 예전에도 선물로 티셔츠를 하나 주고는, 아유, 오늘도 안 입고 왔어? 아, 왜 선물한 걸 안 입고 와서, 에? 에? 아니,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꼬치꼬치 캐묻고, 입나 안 입나 확인하길래, 옜다, 입었다, 보여주려고 제 스타일도 아닌 걸 입어야만 했습니다. 지사하게 거래를 끝내 만에 으름장까지 노는 통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확인할 게 뻔하니까 사진 액자도 걸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직원의 친척이 회사에 잠깐 오신 적이 있었는데, 에헤, 저거 뭐야? 저 기분 나쁜 사진 뭐야? 아이, 뭐야, 저기 상렬씨, 저분은 누구셔? 아, 저희 그 외숙부 되시는데요. 사실 그 유명한 예 무속인이시거든요. 오늘 그 잠깐 저 보러 오신 건데. 사장님이시구나. 저 액자 절대 걸지 말아요. 저걸 걸잖아? 그럼 회사에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 사람 여러 다칠 수가 있을 것 같거든 저게. 아,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 솔직히 제가 샤머니즘을 믿질 않아. 그게 무슨 소리냐. 웃어 넘기면 그만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액자 설마 그 거실 건 아니죠? 사고가 아주 크게 난다잖아요. 그런 소리도 들으셨던데. 에이, 사장님 좀 불안해요. 저도 저 액자 뭔가 기분 나빠요. 직원들이 술렁술렁대면서 액자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고요. 그 이후에 회사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아, 회사 돈줄 거래처 사장님이 준 건데 진짜 어떡하면 좋죠? 거래처 사장님이 언제 불시에 올지 몰라서 뗐다 붙였다 할 수도 없습니다. 자, 1번, 당장 회사 돈줄이 막히면 어쩔 거냐. 거래처 사장님이 준 사진 액자 사무실에 건다. 2번, 사장으로서 직원들이 불안해한다면 어떤 것이든 해결해 내야지. 사진 액자 걸지 않는다. 선택이 너무 어려워서 아 돌아방스. 선택이 어려워서 아우 돌아방스 두 번째 사연 만나봤습니다. 야, 열렬이들한테 이제 의견을 받아봐야 되는데, 야 이거 진짜 혼란스럽네 휘순 씨. 네. 와.
네네. 그렇죠. 네네. 회사 사장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회사의 최대 돈줄인 거래처 사장님이 사진액자를 선물했습니다. 오, 거래처 어렵다. 사장님 성격상 사무실에 안 걸면 삐쳐서 거래를 끝내 만회할 게 뻔한데요. 이 와중에 직원 친척 중에 용하다는 무속인이 그 사진액자는 불길하다며 액자를 걸면 회사에 사고가 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술렁술렁 설마 액자를 걸 거냐며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내가 사연 속 사장님이라면 선택은 1번 당장 회사 돈줄이 막히면 어쩔 거냐, 거래처 사장님이 준 사진액자 사무실에 건다. 2번 사장으로서 직원들이 불안해한다면 어떤 것이든 해결해내야지 사진액자 걸지 않는다. 1번 2번 적으셔서 그 이유와 함께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송여사 송은 씨가 이제 CEO잖아요. 네. 사장으로서 와 제일 힘든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일 힘든 거요? 쉽지 않은데. 순간순간 즐거웠다 힘들었다 하는데 제일 힘든 거는 역시나 이제 이 뭐 회사에 대한 직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그 책임감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그렇죠.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송 여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 뭐 광고 나가고 이럴 네, 때도 네, 네. 대단하다고 진짜 거인이라고 네. 얘기한 게 애국자입니다. 40명의 직원을 월급을 급여를 이렇게 네, 주신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약간 또 우리 작가들도 그렇고 이게 좀 같이 비정규직이니까 우리도 네, 네. 고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걸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긴 한 거였는데 네, 네. 이게 좀 커지고 나니까 네, 네. 방향이 맞는지 이것도 잘 또 이 업계에서 이렇게 이런 그 레퍼토리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없어서 네네. 상의할 곳이 많이 없어요. 아... 그것도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렇지 여긴 장르가 좀 다르니까. 네. 그래서 또 방송도 해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뭐 하나하나씩 물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1번이요. 당장 회사 돈줄이 막히면 어쩔 거냐. 거래처 사장님이 준 액자 사무실에 건다. 2번 사장으로서 직원들이 불안해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해결해내야지 사진 액자 걸지 않는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죠. 파킨슨 씨. 네. 네. 송은희 씨가 리더로 있는 걸그룹 셀럽5. 아, 저희는 리더가 아니라 네. 김신영 씨가 주장입니다. 아, 네, 주장으로. 아, 주장. 네, 김신영이 야, 좋다, 주장이에요. 좋다, 주장. 네, 주장으로. 운동부 같은 느낌이라. 네, 네네네. 네네. 걸그룹 셀럽5 픽처링은 이덕화 형님이 해주셨습니다. 셔터. 잠깐만요. 노래를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송여사 딴 게 아니고 치키차카차카 뭐고 슬쩍 수철형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찰칵찰칵 치키치키차카차카는 이제 김수철 선배님이시고 찰칵찰칵 이거 뮤지 씨가 만든 곡이고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뜨거운 면제 상렬 마음종합 프로젝트 아우더라 방스 박희선 씨 성훈이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박희선 씨 문자 왔어요. 네. 890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번 액자를 건다. 거래가 끊기면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으니 거래처와의 의리를 지키고 월급을 올리거나 보너스를 줘서 직원들 불안함을 없애준다. 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하, 저쪽이 돈줄을 예도치 않겠다. 예, 은희 씨. 박영민님은 반대 의견입니다. 2번 걸지 않는다.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그 마음으로 실적을 잘 내겠습니까? 다른 용한 사람을 불러서 다시 물어보죠. 그렇지. 네. 네. 한지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번 걸어둔다. 우리나라가 미신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신발 사주면 헤어진다라는 그런 미신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 진짜 신발 사줬는데 뭐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저요? 네네. 없는 것 같아요. 아 없어요. 예, 네, 그냥 미신인가? 네. 떠난 적은 없어요. 왜냐면 늘 뭐 하여튼 믿지 않으실 수 있지만. 예예예. 예, 예. 제가 먼저 이렇게 약간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에 아 먼저 다 반납을 했어요. 예, 예, 넌 내 밥그릇이 아니야. 예, 이러고서 예, 신발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네네. 접은 적은 없습니다. 아 누구한테 신켜본 적은 없다. 박희순 씨는요 혹시? 저는 그 지금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가 저한테 첫 선물이 신발이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그거를 눈치 못 챈 거 아닌가요? 눈치 못 채고 그거 저도 없어졌어야 되는데 저도 신발을 선물했어요. 아 네.
같은 걸로. 같은 걸로. 그래서 저희가 신발을 계속 한 세 번인가 주고받았어요. 그 이후로도. 아, 그게 어떤 저 신호인데. 네. 아, 신호가 왔는데. 아, 그러니까요. 뭔지를 못 채니까 그냥 아내분이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 그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자, 최정진 님이 2번에 한 표 주셨어요. 네네. 일단 회사 분위기가 우선이죠. 직원들 의견 받아서 사진 액자 걸지 않는다에 한 표 던집니다. 네네. 자, 이쯤에서 저희 이제 의견을 이제 종합을 해봐야 되는데, 네. 1번, 2번 중에 박혜선 씨 선택은요? 제 선택은요, 1번. 그냥 사진액자 사무실에 건답니다. 네, 요게 그냥 뭐 하나의 어떤 미신 같은 얘기잖아요. 그쵸? 걸어서 아무 일이 안 생긴다는 거를 직원들한테 증명해주고 싶어요. 아, 오히려? 오히려. 네. 네. 사장으로서. 아니다? 네. 사장 리더로서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저희 리더십을 더 보여주고 싶어요. 네네네. 자, 송여사 사장님의 입장으로 1번, 2번. 와, 이거 쉽지 않은데. 네? 돈줄이에요, 상렬이가. 네. 네. 상렬이가 돈줄입니다. 자, 1번, 2번. 1번 하겠습니다. 1번. 여러분, 사진 거는 거 그거 뭐 어려워요. 걸면 네네. 되죠. 걸면 되고.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무실 이번에 이제 상암동에 이사 가고 나서 전현무 씨가 본인이 그린 그림을 선물로 줬어요. 네. 전현무가요? 예. 네. 그래서 줬는데 네. 참 난해하잖아요. 그분의 화풍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그랬는데 걸었어요. 저는 과감히. 걸고 지금 뭐 느낌이 어때요? 일이 좀 잘 되고 있나요? 어때요? 아니 뭐 그거는 어차피 뭐 잘 될 거면은 우리가 열심히 모두 잘해서 잘 된 거지. 그림 때문에 잘 됐다라기보다는 그런 거고 안 걸었어도 아마 우리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됐을 거지만 네. 그냥 직원들이 불만이 있지만 제 앞에서 크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아, 오히려 약간 삼삼오오 모여서 전현무 수근도 때는 좀 아, 전현무 씨에 대한 그림에 불만이 있군요. 수근 내는 정도지. 눈치가 그런 얘기 하는구나. 하지만 저도 모른 척했어요. 대세 지장은 네, 지장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좋은 그림 왔을 때 다시 위치를 바꿔서 다른 데다 걸었어요. 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런 되기 때문에. 예, 그럼요. 그림이라는 게 또 계속 바꿔주는 맛이 있는 거니까. 예, 예, 예. 일단은 예. 걸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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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면 뜨영의 선택은 저는 2번이요. 2번? 네네. 걸지 않는다. 네, 어찌 됐든 뭐 그 나중에 그 사장님한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걸리고 뭐 이래서 왜 예전서부터 뭐 티셔츠 안 입고 왔어 이거 너무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돈을 안 대줘도 저는 이제 네. 직원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야, 나 이제 그 돈줄 이제 저 끊겼어. 당신들이 이렇게 민원을 넣었으니까 뭐 우리가 딴 쪽으로 저 의기투합해서 돈을 벌어봐야겠지. 팀워크를 다진다. 아, 근데 직원들이 그 네. 팀워크에 다 동참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1번이요! 예, 휘순 씨. 네, 네. 그렇다면 제가 어느 쪽에 의견이 많을지 한번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1대 49. 진짜 박빙이었습니다. 야. 보통 이제 한 8대 2, 7대 3 나오는데 51대 49는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박빙이네요. 2번 액자를 걸지 않는다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야, 진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죠. 자, 이제는 말이죠. 성훈이 씨 앞으로 도착한 문자. 나만 궁금해? 네. 예, 문자 왔습니다. 616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은희씨 네. 오늘은 사장님으로 오신 것 같은데 개그맨 맞죠? 유행어도 있었나요? 오랜만에 대표주세요. 유행어가 성여사가? 약 올리네요. 없죠? 이분이. 없어요. 저는 유행어 예전에 꽁트 하셨잖아요. 꽁트 했는데 네. 몇 개 우리 알잖아요. 시도한 건 있어요. 그래, 미는 거 있잖아. 미는 거 하나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 이봉원 선배님이랑 둘이 이봉원 선배님이 제 아들로 나오고 제가 네네. 엄마 역할을 했을 연기를 때 워낙 잘하니까. 할머니 역할을 했을 때 이제 섭섭한 아들에게 네네. 섭섭하다 뭐 이렇게 미는 게 있었고요. 아하. 네. 유행이 안 되고 상당히 섭섭하게 끝났고요. 예예. 그 다음에 어릴 때 했던 것 중에 이제 힘이여 소사라 빠숑빠숑빠숑맨이라고. 아이고 좀 에너지 좀 실어봐. 은희야. 그거 좀 실어봐요. 예. 힘이여 소사라 빠숑빠숑빠숑맨.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예, 예. 그러면 막 그때 좀 밀어준다고 네네. 막 뒤에서 막 그 전식 터지고 막 불꽃 터지고 막 이런 거 해주고 그랬었어요. 대표였구나 뒤에서. 네. 예. 송은이 씨 하면은 그 저 네. 이선희 누나 그 보창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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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초회. 와. 오늘 좀 덜 비슷하게 나왔는데. 와, 바로 나오시네요. 그죠? 아, 네. 신이야. 네. 예. 문자 왔어요. 이민희 님이 보내 주셨어요. 아. 은희 언니. 언니만 나이 안 먹는 것 같아요. 송은희의 피부 관리 비법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잘못 보신 거예요. 이민희 씨가 안경을 맞추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왜요? 어, 그래도 굉장히 동안이시고. 그럼 본인 네. 마인드에 아니 그냥 비해서? 이렇게 좀 어. 작아서 그렇지. 가, 네. 자세히 보면 주름도 많이 생기고 이미 막 제가 또 야외 활동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전 피부 관리 진짜 안 해요. 선크림도 잘 안 발라가지고 맨날 혼나는데 뭐 선크림 바르고 뭐 하는 정도는 다 남들 하시는 정도니까. 스킨 로션 요 정도. 네, 그 정도 하지 다른 거 안 하는데 신봉선 씨가 저만 보면 보톡스 맞으라고. 아. 선배님 지금 너무 늙어서 내가 마음이 짠해서 안 되겠다고 막 그래요. 아, 그러니까 봉선이가. 안경을 맞추십시오. 네. 아 예, 예. 이제 봉선이가 얼굴 지적을 예, 예. 하네. 예예예. 예, 예. 예. 아니 그 송 여사 뭐 딱히 네. 아니고 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뭐 어떤 운동을? 요새는 테니스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 네. 테니스 열심히 하고 저는 뭐 PT 받는 것도 좋아하고 뭐 다 공놀이는 다 좋아요. 당구 치는 것도 좋아하고 볼링도 아하. 좋아하고. 아하. 네. 공 갖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공놀이를 좋아해요. 뭐 골프도 좋아하고. 어, 그렇구나. 네네네. 후배들이랑도 가끔 라운딩 나가시고. 네네네네. 네. 저희 그 작은 사람들 160 이상만 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골프단이 있어요. 네. 미니 연주 골프단이라고. 네. 거기 이제 박성광이랑. 네, 예. 송은이, 이승윤 뭐 이렇게 어허.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허경환 이렇게. 어, 아기자기하네. 좋네. 예, 네. 예. 네네. 자, 김세정님이요. 네. 그동안 비버쇼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스트 그리고 가장 편안했던 게스트 누군지 궁금해요. 비버쇼는 사실은 저희가 친한 분들이 와주세요. 네네. 게스트로. 그래서 사실은 네네. 어려웠던 분은 없었고요. 가장 편했던 분은 뭐 정성화 씨? 정성화 씨가 와서 저 깔끔하게 그 영웅의 장부가 부르고 가셨거든요. 그냥 정리되지 뭐. 네, 근데 이제 뮤지컬에서는 되게 포스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너무 편한 동생이니까 네. 어릴 때부터 봐왔고 네. 뭐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정성호가 또 저기 SBS 개그맨 출신이에요. 맞아요. 예, 저희 인천 후배예요. 인천 후배고 네네. 연수구에 오래 살았어요. 대공고등학교. 맞아요, 맞고. 맞아요. 네네. 네. 예. 어, 인천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번쩍해요. 그럼요. 예. 비전 올라오세요. 김구라 씨랑 네. 양경환 씨랑 예. 셋이 예. 인천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고향이 중요한 거죠. 예. 호적 등본 뛰러 가야겠어요.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량률.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박희순 씨, 예, 송은희 씨, 아우 도라방스 함께 했는데 벌써 이제 예 바이바이 해야 돼요. 네, 그러네요. 네.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네. 네네. 요거 끝나고 뭐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사무실로 갑니다. 아, 사무실 네, 가서 상암동에서 왔고 상암동으로 다시 갑니다. 오늘 공연 연습이 있는 날이라. 네네. 비보쇼요. 예, 김숙 씨랑 뭐 연습 또 이쪽 이렇게 또 티키타카 또 맞출 게 있어서. 네. 아, 바삐 지내시네. 네네네. 네. 우리 저 휘순 씨는요? 네.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뭐해요? 눕죠. 네. 누워 있다가 다시 와서 하고 다시가 또 눕습니다. 네네. 아. 네. 저녁은 맥이죠? 저녁 제가 알아서 먹어야 돼요. 아, 알아서. 네. 아, 셀프 식사. 네, 네, 네. 이거 저의 삶이 이렇습니다. 네. 네. 성 여사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에러.